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우내비입니다. 오늘은 엑셀 함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sum 함수, 덧셈 함수죠. sum 함수 기능 중에서 누적 금액을 더하는 계산법과 떨어져 있는 범위의 합계를 계산하는 법, 이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더하는 것이죠. 수량을 모두 더하고 금액을 모두 그냥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더하려면 먼저 단가하고 수량을 곱해서 금액을 만들어야겠죠. 금액에 equal하고 단가 곱하기 수량, 셀을 곱해주면 금액이 나옵니다. 밑에는 채우기인들을 이용해서 산출을 해주면 되고요. 곱셈에는 수식 말고도 product라고 하는 곱셈 전용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함수 마법사에서 곱셈 함수 프로덕트를 불러옵니다. 첫 번째 인수에는 단가 C3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인수는 D3 수량이죠. 확인을 눌러주면 곱셈이 됩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산출을 하면 되고요. 맨 밑에 수량 합계 sum 함수를 불러옵니다. 함수 마법사에서 sum 함수 불러온 다음에 수량 ABC D3부터 5까지 밑으로 잡아당겨주면 됩니다. 지정해주면 되겠죠, 범위를. 옆으로 이동시켜주면, 채우기 핸들을 잡아당겨주면 금액 합계가 나옵니다. sum 함수의 두 번째 계산법은 누적 금액 구하기입니다. 누적 금액은 하나하나 더하는 게 아니고 밑에 눈덩이처럼 밑에 금액을 계속 이어서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하고 하는 계산법이죠. 그럼 금액 옆에 누적 금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적 금액을 입력하고 서식을 만듭니다. 서식 복사를 이용해서 서식을 만들고 F3에 누적 금액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sum 함수 불러옵니다. 수식이 중요한데요. 수식에서 처음 시작되는 23 셀은 계속 이어서 적용이 될 셀이기 때문에 절대참조 F4가 들어갑니다. 이곳에 F4를 눌러서 달러 표시를 한 다음에 콜론을 찍어주고 처음 시작하는 곳이니까 23을 다시 눌러줍니다. 엔터 치면 되겠죠? 누적 금액이 나왔습니다. 밑에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겨주면 누적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sum 함수 세 번째 계산법은 떨어져 있는 합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1사분기와 2사분기의 수량과 금액을 상반기 셀에 구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셀의 합계를 구하는 것이니까요. E11 셀의 커서를 놓고요. sum 함수를 함수 마법사에서 불러옵니다. 첫 번째 들어갈 인수는 1사분기 E6 셀을 클릭하면 되고, 두 번째 인수는 E10, 2사분기죠. 그러면 수량 합계가 나왔고요. 금액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겨주면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